오늘은 조신농업기술센터에서 배운 내용 중에 목선의 옛날 휴대폰을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옛날 휴대폰인데요. 사진을 찍어서 인도 연결을 하려고 하니까 인도 연결이 안 되네요. 부서를 연결이 안 되고 이렇게 USB로 연결은 됩니다. 그래서 택배나 이런 거할때 사고를 방지하기 해가지고 촬영하는 용도로는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모서리 휴대폰이 있으면은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 휴대폰을 모두 초기화시키고 인도가 아니고 구글 계정만 살려서 사진을 구글 포토에 올려서 사용하든지 동영상은 화질이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파일 작업을 해서 다운받아서 그렇게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가을에 햇빛이 있는 곳은 따스한데 그렇지 못한 곳은 이제 꽤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창고에 라디에이터를 켜놓고 있는데도 별로 따뜻하지 않네요. 하여튼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저도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밖에 찬공기에 기온 차이가 심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